다음 소식입니다.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펜싱 학원과 함께 전 총조 씨도 또 다른 펜싱 학원을 운영했습니다. 이 학원은 학부모들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JTBC 취재 결과 이 학원 수강료는 남현희 씨 이름의 통장으로 받아왔고 남 씨가 직접 학부모들에게 레슨을 권하기도 했습니다.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남현희 씨와 전총조 씨는 지난 7월 학부모들에게 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설명했습니다. 그런데 전 씨가 매너리라는 펜싱 학원을 언급합니다. 남 씨도 전 씨가 매너를 통해 자신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. 제가 선생님들 뽑아야 되는 주변 선생님들도 없었고 관계되어 있는 매너 선생님들을 수입해 주셨고 학부모들은 남 씨가 고급 레슨을 받으라면서 전 씨가 운영하는 매너에 등록하라고 권했다고 했습니다. 상위 몇 프로 사람들 가르치고 그런 거를 하는 대표다. 수강료 이체 내역을 보니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보다 수십만 원 더 비싼 월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매너로 보내라는 수강료는 남 씨 명의 계좌로 들어갔고 수업도 남 씨 학원에서 진행됐습니다. 전 씨가 매너 수강생들에게 해외 대회 프로그램을 권하면서 고액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잘하는 애 두 명 정도 있거든요. 걔네한테는 그 밑작업을 하고 있었나 봐요. JTBC는 남 씨에게 매너의 실체와 공동 운영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. JTBC 정인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